특히 지난 청문회에 이어 출석 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 불출석한 김건희 씨에 대하여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마이크 볼륨 좀 높여주세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이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 국회증감법 제15조 고발 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언 감정인의 등이 제12조, 제13조 국회 모욕죄, 제14조 위증 등의 죄, 이랑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법에 근거하여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 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피소추 대상자 김영철 검사 조사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 흘러가는 좋은 제도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부패는 절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균형 속에서 순기능을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견제받지 않는 마지막 성역이 검찰 권력이 아닐까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포의 압수수색과 공판 진행 등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지막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민주적 통제 밖에 있는 검찰 권력도 이제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재편되어야 합니다. 검찰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가 감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우산 속에서 어떠한 부정부패 비리, 제19 감싸기 셀프 불법 탈법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길 바랍니다. 헌정 사상 처음 보는 현직 검사 탄핵조사 청문회는 새롭고 낯설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 진실과 정의는 그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 좋은 나라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도 법을 어겼 쓰면 처벌받는 법의 준엄함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의 정신이 온누리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